다음은 증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이틀 사이에 1000포인트가량 오르고 내리는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폭락을 했다고요? 네,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970포인트 하락한 26,1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앞서 전 거래일에선 1,20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지만 하루 만에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한 겁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 나스닥도 모두 3% 넘게 급락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글로벌 경제 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증시 흐름에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우려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뉴욕이 이렇다면 국내 증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2100선 회복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증시 폭락 소식에 코스피는 1.5% 하락하며 출발해 오전 11시 30분 기준 2030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5천억 원을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3,480억 원, 기관이 1,580억 원을 팔아치우며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7% 넘게 하락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를 지속해 달러당 1,190원을 넘어섰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